전지적 시점과 전지적 3인칭 시점으로 본다는 뜻이야. 자기가 저걸 보면서 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지. 네, 저 플레이를 보면서 내가 게임을 할 때는 이게 막 조작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져. 그럼 생각도 많아지고 막 이 감정도 좀 격해지고 막 답답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게임 플레이가 막 잘 안 돼. 네, 정확하게 보는 그 뭐야 뭐라고 하지 이걸? 정직하고 좀 냉철하게 보는 분석하는 눈이 좀 떨어져요. 대신 남이 하는 걸 본다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죠. 맵을 좀 더 볼 수 있고 여유롭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플레이를 좀 고쳐 나가는 게 거예요. 내 영 내 것도 내 플레이도 한번 다시 보고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발전했지만 그 전에도 뭐야 이거를 하면서 그 전판을 내가 왜 졌을까 왜 이겼을까 그 이유를 한번 그 전환점 이길 수 있었던 그 순간 아니면은 질 뻔했던 순간 내가 이거 하면서도 말하잖아 아 이거 이겼다 아 이거 졌다 이 순간 이 순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걸 그 상황을 기억해서 이 상황에선 이길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거는 지는 상황이구나 그 순간을 좀 기억하면서 포지션 그리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아니,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게임도 안 하고 있고 200이 두 마리 들키면 안 되겠다 중앙 가자 중앙 두 마리 중앙이니 아 잠깐만 200이 뭐냐 저거 어디 가니 저기 200이 두 마리님 그 아 아 뭐 비슷하네 비슷하게 꼬라졌네 레오파드가 중앙? 왜 이런 이거?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고 유기자리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조금 푸시해보자 이쪽 자리 200이 응? 나 포탑 없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안 뚫리네 관통 실패 응? 골탄 뚫리나? 패튼 딸피다 근데 저 누구니? 구축이 258 183 있지 183이랑 누가 있을까? 103이 숙칠이 한번 들어가보자 183쯤이야 한 대 맞고 갑시다 가입시다 들어가입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는 거예요 맵을 보고서 아 저 네 마리 다섯 마리 자 이쪽에 아무도 없네 그냥 들어갑시다 들어가입시다 안 보네 그냥 들어가입시다 아 아니다 너무 들어가면 되겠다 구축이 뒤에서 뻑인다 야 우리 아군 구축이 뻑인다 아 붙자 그냥 왼쪽에서 오네 이거 붙어서 연.. 아 이게 아이 데미.. 아.. 딜 넣긴 넣었다 굿 아 렉 걸린다 왼.. 오른쪽에서 그렇지 숙칠이 좋아 잘하고 있어 아니 숙칠을 막아줘야지 내가 죽잖아 잡고 죽어 아 잡고 죽었다 이모땡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서로 연계 플레이 안되고 막 저거 잡으러 가고 막 에이? 이런 애들이 문제 이런 애들 이걸 볼 필요가 없지 저렇게 아군들이 이렇게 같이 쌈 싸먹어주는 거 편하게 따먹으면 되잖아 굳이 뭐 따로 떨어져서 이거 씨 아 이거 이거는 좋다 지금 이거 돈은 얘도 뭐 아프진 않네 그치 중복되는 상황 뭔가 지는 상황이 계속 똑같은 아 나 여기서 이렇게 졌지 저번처럼 판수가 많으면은 레이팅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올라가나?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 판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경험이 많고 그 전차의 상황 대처 능력이나 아니면 그 상대방 전차의 이점 단점을 그 맵에서 좀 더 응용하기 쉬워지고 3만판? 30만판? 3만판 가까이 되다 보니 맵이랑 포지션은 괜찮은데 상황 판단이 좀
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거는 이제 3인칭으로 본다거나 좀더 침착하거나 그래야 돼요. 내 상황을 조금 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. 그게 제일 좋아요. 내가 게임 한다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서 주변을 천천히 침착하게 둘러봐요. 침착하게. 올라갔다, 야. 랭크. 우왕. 3이네. 우왕 20. 골드 리그. 패턴 좋나요? 패턴 좋죠. 패턴. 갤럭시 A7? 갤럭시는 좀 그렇다, 야. 갤럭시 별론데. 패드를 사라니까. 아이폰이 최고야. 게임은 iOS가 최고야. 최적화가 잘돼 있어서. 내거 미니 2인데도 잘 돌아가잖아. 이거 영상 이거 뭐야? 방송 끄면 훨씬 더잘 돌아가요. 방송 때문에 이게 패드 사양을 먹는 거지. 방송 끄면은 이거 60프레임으로 돌아가. 게임이. 중업으로. 145는 포탑이 많이 약한 편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들끼리 붙으면 145는 포탑 잘 뚫리죠. 레이팅이 그대로 실력 계속 유지해서 올라가면 기미 안 보여. 아, 그래? 나 그런 건 몰랐네. 그냥 판수가 그냥 좀 레이팅에 포함된다는 것만 알고 있지? 네, 저기 휴니컴 말 들으세요. 난 유니컴이라, 네, 난 그런 거잘 몰라. 난 저만큼 탱창은 아니야. 저 캄포니만큼 탱창 아니야, 나는. 난 일반인이야. 자기 합리화. 난 일반인이다. 난 레이팅 같은 거 모르는 유니컴 이런 단어 모르는 일반인이다. 탱창 아니다. 자기 하는 플레이를 찍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자기 플레이를 보고 내가 하는 것처럼, 내가 이 영상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, 자기 플레이를 한번 녹화하고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아요. 거기서 영상에서 맵을 좀 주의시해. 그 맵에서 누가 떴는지 이런 거. 내가 걔를 놓쳤었구나. 아, 얘가 맵에서 떴었는데 이거 스팟된 걸 놓쳤구나. 그런 거. 아이, 공비는 잘하는, 진짜 잘하는 애고.